옆 동네 나콘 라차시마 구경을 가기로 했다. 옆 도시이고 벤이 30분에 한 번씩 출발한다기에 같은 생활권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6시 차를 탔는데 9시에 도착했다. 어두웠던 창밖이 밝아져 온다. 길을 꽤 돌아가고 정거장이 많다. 치앙마이처럼 사각의 해자가 보이면 나콘 라차시마의 중심부에 도착한 것이다. 오고 가며 부리람의 작은 버스 터미널에 익숙해져 있던 내게 너무나 커 보였던 나콘 라차시마 터미널. 실제로도 방콕 치앙마이에 이은 태국의 3대 도시다. 잔돈을 돌려주지 않던 자판기. 터미널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썬타우를 타고 수안락 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타오 수아나리 기념탑이 있다. 태국의 모든 기도하는 장소가 그렇듯이 공약물 파는 곳이 있다. 거는 꽃, 꽂는 꽃, 금박, 기름 4종 세트가 20바트. 저렴하니까 포토 소품으로 이용하면 좋다. 태국 사람들도 설정샷 찍고 있는 거 보면 무례한 행동은 아닌가 보다. 타오 수아나리는 태국 사람들에게 모할머니로 불린다. 1826년 태국의 영안권 아래 있었던 라오스 왕이 완전한 독립을 원하며 군대를 일으켰고 이 지역이 그의 손에 들어갔다. 이때 코랏 부지사의 부인이었던 타오 수라나리가 라오스 군인들을 취하게 하고 칼을 감옥에 갇혀있던 태국 남자들에게 주어서 라오스 군인들을 격퇴시켰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는 동상만 봤을 때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락슈미 바이처럼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전투를 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랩을 타고 동물원으로 향한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규모가 꽤 되어서 나들이 장소로 좋은 곳이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공룡도 있고 버피 테스트하는 하마도 있다. 하얀 코브라도 있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북이도 있다. 인기 만점 귀여운 원숭이. 한 발로 자유도 서 있는 홍합. 새하얀 공작새.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던 삐쩍 마른 코끼리. 그리고 사람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 많았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공항 컨셉인 것 같은 터미널 22 쇼핑몰에서 밥을 먹었다. 군인에 의한 총기 난사가 있었던 그 쇼핑몰. 큰 도시의 대형 쇼핑몰답게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이 있는 곳이다. 전망대도 있다. 부리람으로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탔다. 꾸벅꾸벅 졸며 가다 보면 크메르 유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땅에 가까워진다. 터미널 앞에서 간단히 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 옆 동네 놀러가기 두 번째. 오늘은 수린으로 놀러가 본다. 나콘 라차시마는 부리람의 서쪽, 수린은 동쪽에 있다. 콩켄에서 수린까지 가는 버스는 중간에 많은 승객을 내려주고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싣고는 수린으로 향한다. 부리람에서 수린까지는 50km로 1시간이면 수린 시내에 도착한다. 부리람과 다른 듯 비슷한 느낌의 도시다. 버스 터미널을 벗어나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미술학원. 기차역 모습은 부리람과 비슷한데 기차역 앞에는 코끼리 가족 동상이 서 있다. 수린에서는 매년 11월에 코끼리 축제가 열리고 코끼리 보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음력설을 맞이해서 중국식 장식이 눈에 많이 띈다. 이산 지역에도 중국인 이민자가 많은가 보다. 부리람보다 릭샤가 눈에 더 많이 띈다. 이른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나서 점심때 도착했더니 너무나 뜨거운 햇살 아래를 돌아다녀야 했다. 한낮에는 한적한 태국시장.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에 상인과 손님이 모두 북적거린다. 큰 시장 옆에 작은 시계탑이 있다.
예전에는 흰색이었는데 있어 보이려고 금칠을 했다. 시장 앞에는 수린 곳곳으로 가는 썽테우가 서 있다. 구글 번역기와 바디랭귀지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린을 돌아다닐 수 있다. 수린에는 그랩이 없다. 시장에서 200m만 걸어 내려가면 수린의 도시기둥 사원을 만나게 된다. 불이란만 도시기둥 사원이 크메르 양식인 줄 알았더니 수린주도 크메르 사원을 본떠서 만들었다. 남쪽 경계선이 캄보디아와 맞닿아 있고 오래전 크메르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인지 2000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타이족임에도 인구의 47%가 크메르어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이 도시기둥 사원은 1968년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도시기둥 사원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느 도시를 가도 굉장히 깨끗하다. 수린을 대표하는 부라파삼 사원도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하기에 좋다. 태국에는 사원이 수만 개가 넘는데 중요한 사원은 현재 200개가 조금 넘는 로얄 템플로 지정되어 있다. 부라파람 사원도 로얄 템플이다. 법당 벽화에는 부처님의 삶이 그려져 있고 옆 건물에는 부라파암 사원의 큰 스님들이 그려져 있다. 부라파암 사원은 수린의 첫 번째 지도자인 프라사 수린에 의해서 세워졌다. 처음으로 수린 마을이 만들어진 200년 전쯤 사원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원에 들어가 가장 앞에 있던 큰 건물이 대웅전 같은 메인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다. 브라파원 사원 뒤쪽으로 독특한 건물이 보여서 가보니 와클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원, 코끼리 두 마리가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있었고 건물 하나의 외곽이 독특한 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신도들보다는 스님들이 모여서 법회나 회의를 하는 장소같이 느껴지는 곳이다. 로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기념물, 프라사 수림팍, 디시나롱 창왕, 코끼리 조각들과 커다란 상아 사이에 서 있는 남자, 저 남자의 이름이 프라사 수린이다. 수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1759년 아유타야 왕실에서 신성한 하얀 코끼리가 탈출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 한 조련사가 그 코끼리를 잡아서 왕에게 돌려주었다. 왕은 그 조련사를 코끼리를 붙잡은 이 동네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수린이라는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이런 전설 때문인지 이곳을 대표하는 축제가 코끼리 축제다. 기념물 길 건너에는 지난 2003년 269마리의 코끼리가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증명 비석이 서 있다. 수린의 지도에 도시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보니 흙으로 얕은 토성처럼 쌓아 올린 곳이었다. 이 토성의 존재가 수린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나 다른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산책하기에 좋은 길인데 중간중간에 찻길이 가로질러 만들어져 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작은 공원을 만나게 된다. 다리가 보여서 건너가 본다. 다리를 건너니 낡은 쇼핑몰 벽에 블랙핑크가 보인다. 기차역 옆 상점가에는 마치 어촌마을처럼 색색깔의 깃발이 나부낀다. 부리람으로 돌아갈 때는 기차를 탔다. 티켓 가격을 몰라서 100바트를 냈는데 91바트를 거슬러 받았다. 기차 요금이 360원. 여러 등급의 자리가 있는데 예매가 아닌 현장에서 티켓 한 장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가장 저렴한 자리를 주는 것 같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천장에서 돌아가며 창문이 열려있는 가장 저렴한 자리.